아, 형님 누님들 그다음에 친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즐겁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참, 한동안 이제 자주 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먼 발치에서나마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한번한 번의 간증들이 얼마나 주옥 같고 그것이 결국은 이제 서울 교회까지도 전달이 되어서 모두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존재의 영광이라는 제목 하에서 좀 이렇게 표현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입니다. 2절,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 하늘 위에 나, 땅 위에 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10절, 제의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모든 비밀을 열고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 세계 안에서 잘 믿겨지지 않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여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구속이 되고 그리고 왜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하는지 이것을 알아가고 또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제 처음으로 대구 불금 모임에 서게 됐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대에 저는 이제 기차에 항상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차에서 인터넷으로 여기 계신 분들을 마치 탤런트 보듯이 하나님 나라의 탤런트 보듯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대식이 형제가 어느 날 MC가 돼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더이 구속의 복음을 명확히 아시고 표현하시고 또 아까 자기일 형님 같은 경우는 경대에 가서 계속 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발걸음이 저는 너무너무 축복된 발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바 은혜대로 알아진 대로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구속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곧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며 구속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임을 알기에 이 시간이 저에게도 너무 소중하고 축복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영광, 존재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인생의 참 영광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기지 않는 사실이며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늘이 자리 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이탈된 인생 안에서는 우리는 답을 찾지 못했고 늘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 참빛을 발견하고 이것을 나누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눌 때마다 깊은 감동이 밀려오고 이것을 누군가가 표현해 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에인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유리방황하고 결국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인생이었음을 깊이 알게 됩니다. 정말 깜깜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길도 방향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길 안으로 인도되었으며 우리는 다이길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부름받고 들어오고 보니까 저도 지금 와서 이렇게 시간을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이미 십자가 영역 안으로 이미 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고 이제는 구체적인 한 지점으로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파 교회의 생활과 교파를 벗어난 형제 교회를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의 교회로 저는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영역 안에 있는 교회로 인도된 것 자체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인 지점까지 인도된 것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미 모든 우리 교회는 십자가 영역 안에서 단체적으로 어떤 곳으로 이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이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을 처음 만난 그날 목사님은 어딘가로 이끌려가는 어떤 한 분으로 비춰졌고 그날 밤 저는 목사님을 따르는 한 분을 통해서 저도 모르는 곳으로 저도 인도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분을 보고 제 인생이 따라 나서게 된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교파 교회를 갈 때도 내 뜻과 무관하게 가게 됐고 또그 안에서 여러 교회를 또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깊은 죄의 문제에 제가 깊이 빠지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22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한 선배가 저에게 형제교회라는 곳, 즉 브레드런 처치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로 인도가 돼서 십자가로 죽으신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믿고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미처 알지 못했고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내일을 알지 못하고 초막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늘 옮겨 다니는 텐트와 같은 장막을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것을 저도 지금 와서야 이제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준재 자연과 현숙 누나와의 만남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근데 목사님의 가시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치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분을 빨리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긴 시간을 대화를 했지만 빨리 이분을 벗어나고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형제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이열리 목사님께서 하룻밤만 자고 가라고 한 것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한승 형님 집으로 가서 꼼짝없이 걸려서 그날 밤 특별 과외를 받고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사람을 저는 거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모든 인생이 거기서 멈추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알수 없는 인도를 따라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덮을 만큼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미아 자매와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참 가족을 만나고 목사님과 교회와 함께 한다면 부를 것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저를 당신의 궁극적인 자리로 옮기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우리가 구속의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제 인생이 다시 발견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생소하여 교회에서 아직 다 받지 못한 형제들이 서울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심한 경우는 거부하는 형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알았던 그 세계를 넘어서는 완전한 비약 안으로 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대양 때 이야기가 뭐 완벽하게 유사하진 않지만 조금 유사한 면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고 이제 부대원과 함께 강원도 산악에 특정 지점을 특정 시간 내에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동해야 되는 지점과 그 지점을 가리키는 이제 지도와 나침반만 들고 제가 이제 맨 선두에 서서 그것으로 이동을 했는데, 오후 1시까지 반드시 그곳에 도착해야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장소를 찾아도 이게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강원도 산악에서 근무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청구지가 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수색 소대였기 때문에 체력 하나는 정말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저도 자신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한번 그맨 끝에서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웃으면서, 그래, 뭐, 곧 나오겠지. 근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근원으로 돌아가라 해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또 올라갔는데 또 길을 못 찾는 겁니다. 아, 두 번을 못 찾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대원들의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아, 믿을 수 없는 뭐 소대장 뭐 이런 분위기, 뭐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이런 분위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올라갔는데도 분명히 여기인데 그걸 못 찾겠는 겁니다. 아, 이상하다. 왜 여긴데 없지? 그또 다시 내려가가지고 그 청고지가 넘는 그 고지를 짧은 시간 동안 세 번을 이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제가 길을 잃을 때, 아, 더 이상은, 아, 내가 어떤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최정상으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솔직하게 이제 그 부대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소대장이 길을 모르겠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 길이. 아, 근데 저는 이제 정말 이게 난감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시간은 다가오고,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동안 뭐 소대장으로 앞으로 리더가 됐다라는 것 자체를 후회를 처음으로 해본 날입니다, 그날이. 그런데 이제 소대원 중에 한 명이 괜찮다면서, 소대장님 지금 힘들어 죽겠으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자 그래서 그래서 저도 아유 그래도 이제 저를 믿어줬으니까 나를 응원해 주는 이제 그 소대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완전히 지치고 소대원들도 완전히 땀 범벅이가 되고 마음은 지구멍이라 들어가고 싶었지만 일단 먹고 가자.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같이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그 길이 이쪽 근처인데 대체 어디지? 분명히 이쪽 근처인데 지도상은 그런데 찾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 식사를 하고 잠시 좀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산악에서 위에서 봤을 때그 길이 있을 곳이라는 곳은 다 가봤는데 이상하게 절벽과 같이 보이는 곳이 딱한 곳이 있었습니다. 설마 저곳에 그 길이겠나? 위에서 보니까 절벽인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곳은 다 찾아봤으니까 이곳이 혹시 내가 안 가본 길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동을 해서 한 100m 정도 내려가는데 낭떠러지처럼 보였던 그곳이 최종적인 지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하니까 다른 부대분들이 다와 있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속으로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길을 얻으면 저에게 길을 안내해 주셨구나. 근데 바로 옆이었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보면 그게 낭떠러지처럼 보이고 밑에서 보면 그 정상이 보입니다. 그 길이었던 겁니다. 내려가 보니까 그 길이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과 창세기 형님, 누님들이 저는 십자가의 영역 안에 이끌려서, 저는 여러 교회를 거쳤지만 오직 십자가의 영역 안에 있는 교회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 동안 형님들과 목사님은 무엇을 했는가? 십자가의 영역 안에 모든 방향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점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목사님께서 생사의 갈림길 안에서 그 지점을 발견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절박한 그 자리, 다말의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라고 할수 있고 모든 방면을 다 점검했기 때문에 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필요하고 분명하게 증거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자리는 우리가 단한 번도 보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자리였고 그 안에서 경험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교회 생활에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어가 많이 나오고 특히 토요일마다 진희 형 얘기할 때마다 새로운 언어가 자꾸 나와서 서울도 따라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새로운 언어가 나와야 새로운 교회 생활이 나오니까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자리를 다 발견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다이 자리로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기다리게 하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자리가 내가 아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연속 선상에서 이것을 말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서울교회를 이끌린 이후에 저는 약 2년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진 못하는 예수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기존에 제가 아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연장선상으로 저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새롭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야 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없었던 겁니다. 단지 내가 아는 것 안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이말 한마디가 붙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느 날이 자리가 알아진 이후에 모든 것이 홀연히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새 피조물로 내 자신이 온전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서울교회 2년 이후에 형제 자매들과 저는 끊임없이 하나가 되고자 했고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했지만 이상하게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몇몇 형제 자매들이 저와 전혀 만나지지 않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저는 그동안 저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 안에 저는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아무리 해도 만날 수 없는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21년 가을쯤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은혜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이 복음이 선포되기 전에 선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열매로 목사님은 설명해 주셨고 우리는 그 관점 안에서 내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선악의 판단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깊이 죽은 사람과 덜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선악과를 벗어나려고 해도 혼의 생각을 가진 우리는 절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까지 어떤 죽음이 있어야 이 선악과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시지프스 신화의 저주처럼 계속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서 이 선악과를 먹은 궁극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 선악과가 아무리 뿌리 깊게 내려 있어도 뿌리채 뽑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들어왔다면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백신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지금 백신이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3차, 4차까지 맞는데 온전한 백신이 나오면 그 백신 한 번으로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먹은 것입니다. 선악의 분부를 통해서 인생의 자리를 벗어나고자 선악을 먹은 것입니다. 즉 인생의 제한을 회피하고자 이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뭐 최근에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이것을 아담이 인생이기에 결국
이 죽음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아담은 발견하게 되었고, 아담은 인생의 영광, 존재의 영광을 참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제약,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인생은 당연히 죽음을 가지고 있고, 그 죽음은 생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으로 결국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드러나면 이건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 죽음 앞에서 완전한 절망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정관이 형을 보내면서 기존의 생각으로 알고 있는 죽음과 내가 멀리서 봤던 죽음과 실제로 제 바로 앞에서 그 다음이 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라본 그 죽음은 저에게 완전한 절망이 됐던 겁니다. 이 앞에 인생의 정체성이 완벽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 인생의 온전한 제한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자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무엇을 피하고자 했는가? 바로 인생의 정체성을 피하고자 했던 겁니다. 나는 아무리 모든 것을 한다 해도 결국은 이 땅을 떠나고 결국은 죽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주고 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아담은 완전한 절망을 했고, 이 부분을 사탄이 공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격을 할 때는 적의 가장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전쟁의 기본 원리이듯이 사탄은 우리의 취약점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유린이 되었는지 몰랐기에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최초의 종교적 실행이 시작이 되었고, 그 속에서 생존도 문화도 전쟁도 다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더 고도화시킨 것이 종교와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전시되었을 때 비로소 종교를 바탕으로 온 사람은 완전히 끌이끼게 된 것이고, 바로 저입니다. 저는 완전히 나중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말 일주일 동안 모든 것을 끊고 이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이 사람을 피했는가? 왜 피할 수밖에 없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의 자리를 피했음으로써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을 피했다는 사실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저도 모르게 아담처럼 이 사람을 버리고 저주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도 모르게 저에게 사였던 그 의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그 어떠함이 이 사람을 발견했을 때 완전하게 막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파괴한 것이며, 죽은 놋뱀이 전시되어서도 이것을 보지 않게 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사탄의 현재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 이미 사실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감출 수가 있습니다. 나와 차별이 생기는 그분의 죽음을 우리 앞에 전시를 하게 되면 나를 포함한다 해도 나 하나로 만나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의 전략은 이 사실을 감추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왜 선악과를 먹었는가? 나는 무엇을 회피하고자 이것을 먹었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자리가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사람의 자리를 버리고 죽지 않는 천사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음이 이 사람의 앞에서 저는 명확하게 제 자신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첫 사람 아담 안에 완전히 속해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상하게 이 사람을 만나니까 제가 아담 안에 완전히 속해 있었다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내가 아담 안에 속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래도 나는 마지막 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지, 이래 생각이 됐는데, 이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만나니까 이상하게 저의 정체성이 폭로가 되고 제가 완전히 아담 안에서 발견이 되게 됐습니다.
어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도 코가 베어가는 세계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마치 그런 경험입니다. 마지막 사람, 아담인 예수는 내가 좋아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버린 영문 밖에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입니다. 종훈 형제가 수요일 날 제가 말씀하는 걸 우선 들었는데 영문 밖에 버려진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영문 밖에 버려진 예수를 보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그동안에 영문 안에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영문 밖에 계신 분. 다른 말로 절대 세상과 종교의 왕이 되실 수 없는 분입니다. 모든 이가 실어서 버린 바된그 사람입니다. 서울교회에 지금 이제 어떤 자매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계속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세상의 주류가 될수 없는 이 예수 앞에 부딪히게 되면서 갑자기 깊은 고민에 빠져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절대 세상과 종교의 주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이 자매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이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지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눈에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 사실을 세밀하게 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저는 귀하고 온전하게 보입니다. 저희들 정말 행복한 세대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고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대신 누군가? 이 사람이 왜 내게 구속이 되는가? 다른 걸 고민할 필요가 없고 부딪히더라도 그게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그 사람을 알아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원형의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은 우리에게 절대 허무할 대상이 아니었고 결국 원망하고 저주하며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한그 인생의 자리를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애쓰고 땀을 내고 열심을 내서 선악과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무단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지프스 신화 속에 바위를 굴려 올려서 올리는 거인처럼 결국은 될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실패하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속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 소유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존재 자체로 지어졌던 건데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저에게 선악과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골수까지 쪼개야 하는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내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골수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깊이 숨겨진 사탄이 철저하게 유린한 인생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날, 선악과로 우리의 정체성과 내면에 박혀 있었던 그 선악과가 빠져나오고 생명과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내면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불금 모임을 듣고 또 계속 이렇게 대구에 들려오는 소식, 또 서울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 떨리고 너무 감격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의 정체성을 발견한 그날에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하게 보이고 끊임없이 이열리 목사님께서 당신의 보이신 자리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대구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도 이 자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된것 같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의 자리를 이탈하고 죽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같이 되겠습니까? 인생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속을 필요가 없는 세계가 열린 겁니다. 선악과의 비밀이 밝혀지면 우리는 이제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너가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직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목을 생각하고 그동안 점진적인 거듭남을 생각을 하고 점진적인 성화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의 비밀이 단번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 안에서 이제 그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사람의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면 즉시적으로 그 운명과 그 사람을 살아내게 되는 겁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 그 사람이었고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만 발견하면 본래 그 사람으로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밝히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의해서 계속 유린이 되는 겁니다. 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도 동일선상에서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으로 아무리 죽어도 이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기에 우리의 생각에서 모든 것을 바친다고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명물에 맞지 않고 내가 정말 침해당하고 싶지 않는 어떤 것이 침해당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몇년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놓칠 수 없는, 내가 마지막까지는 나의 명분이 무너질 때, 저는 하나님마저도 버리는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내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침해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생각의 죽음, 혼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이면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기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 자체를 그대로 전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당연히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선택이 무의미해지고 이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는 것을 그대로 전시해 놓았기 때문에 운명적인 죽음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만 필요하게 됩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시된 죽은 노뱀을 보기만 하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있는 것을 전시한 것이기에 보기만 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보게 되고 바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전환이 되지 않았고 2년 동안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왜 그대로 보지 못했냐 하면 제가 뭔가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처리하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다고 한 겁니다. 진짜 이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그냥 전시하는 겁니다. 긴 시간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나 저처럼 26년, 27년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나 오늘 바로 교회에 온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운명을 그대로 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하면 바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 세계가 아니라 본래 주신 것을 발견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것이 더 깊이 알아지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무엇인가 할수 있는 존재로 보았기에 그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지지 못하고 나는 이말 안에 예수의 모든 소유가 아닌 그냥 사람 그 자체, 존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의 실제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수요일 날 종훈 형제와 현진이의 간증을 우리가 들으면 그대로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종훈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현진이나 다한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사님을 특히 우리 다음 세대는 많이 국회를 했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난 분을 어떻게든 포장하고 잘 표현하고자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절박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을 갖고 본질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내가 본질에 잠시 이탈했다고 이야기하고 내 본질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목사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위대한 분으로 남았고 다음 세대에서는 신화와 같은 분으로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인생에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나는 만유를 포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필요한 이유를 온전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현진이가 전혀 목사님을 잘 모르지만, 그런데 이 자리 안에서 목사님과 한 자리에 같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목사님도 살아, 현진이도 살아, 우리도 살아. 목사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의 삶을 복회했던 겁니다. 이 사람 안에 나와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이미 2000년 전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 우리는 함께 죽었고 그 안에서 이미 함께 살림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내 자신으로 보는 즉시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해석이 아니라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놓으셨고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 내 정체성을 밝히 알기만 하면 거듭남이 일어나고 그 존재로 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발견한 구속입니다. 이 구속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정말 감동이 밀려오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기 형님은 이것을 들고 지금 많은 형제 자매들을 다시 찾으러 가시는 그 길에 이 구속의 복음이 선포가 될때 저는 모든 사람이 결국 다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같은 과정은 저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보편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만 필요한 겁니다. 구속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뿐입니다. 구속 이후에도 유일한 조건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뿐입니다. 어떤 모습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껏 구속받으려고 노력하고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던 것은 참으로 존재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형상으로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냥 천사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굳이 사람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도 이제 밝히 보입니다. 문제 많고 탈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온전하게 만족하는 그 존재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자리를 만족하는 그 존재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사람은 내 형상으로 온전하다고 보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수정하고 고치려고 했든지 이것은 사탄에게 완전히 속았던 겁니다. 술라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은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했으나 실제 술라미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갖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도 쳐다보지 않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천하의 절색이 준비했던 그 솔로몬에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그할 한 여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자신을 더 이상 화장술로 덮지 않는 그냥 여자 그 자체를, 여인 그 자체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을 그대로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깊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들고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보여지니까 인생이 비로소 안식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인생 자체가 온전하구나. 그러니까 진희 형이 토요일마다 선포하는 것이 정말 온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수 있는지 수요일날 현진이가 잘 모르지만 참 감사와 안식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너무 당연한 일인 거죠. 인생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당연히 안식에 가하게 됩니다. 인생 존재 자체가 만유를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진 것인데 존재가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서 만유를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태어나는 즉시 물을 지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강철 부대를 좋아하는데 강철 부대 2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고 저는 아주 흥미롭게 봅니다. 근데
강철 부대에 넣는 그 UDT가 있는데, UDT가 물속에서 가장 오래 있을 수 있는 부대입니다. 근데 물속에서 이제 얼마 오래 있는지 한번 경계를 했는데, 제일 오래 있었던 인원이 한 3분에서 4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물고기 앞에서는 참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고기는 물로 태어나는 즉시 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 이 세계가 보여지게 되면 만유를 다스리는 사람의 권세가 보이게 됩니다. 죽음은 인생이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모든 식물과 동물이 다 죽음을 가지고 있듯이 인생도 다 동일하게 죽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를 통치하는 존재는 그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리는 종으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보이지 않으니까 천사를 흉내내고 따라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속았는지, 인생의 존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우리 앞에 반드시 전시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사람 앞에 부딪히며 내 모든 것이 폭로가 되었고 다시 이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한그 소리가 비로소 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유일한 사역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정체성을 우리 앞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미 해놓은 세계가 있으며 그것을 보고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탄의 전쟁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과의 전쟁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긴 시간 전쟁을 연구해왔고 전쟁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매일매일 알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전쟁은 물리적인 충돌의 전쟁입니다. 근데 사탄과의 전쟁은 물리적 충돌의 전쟁이 아니라 존재의 전쟁이고 누가 상속자이냐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인생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무엇을 해서 절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람의 자리만 만족이 되면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40일을 줄이고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 세상의 전쟁에서 40일을 줄이고 전쟁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40일을 줄이면 뼈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뭘로 전쟁을 했는가? 존재로 전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기는가? 무엇을 하는 전쟁이 아니라 너가 인생이냐? 그것을 만족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너는 사람이냐? 이것을 물어본 전쟁이니까 이것은 아무 힘이 필요 없고 그 존재만 있으면 저절로 이기는 전쟁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전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까지 우리는 이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으로 어쩔 수 없이 달린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인생으로 죽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분이 완전한 승리자가 되는가? 이것은 존재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존재가 드러나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구속이 되면 바로 그 전쟁 안으로 이끌리고 무엇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이 바로 전쟁의 무기이고 완전한 승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신갑주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무엇을 입는 게 아니라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를 내 자신으로 아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놀랍다는 말을 쓰는데 요즘 참 놀랍고 놀랍다, 신기롭다, 신기롭다는 말을 참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을 연다는 것이 앞에서 읽은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 존재 안으로 오게 되면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 존재가 보이면 더 이상 사탄의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 속에 우리를 참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미 죽음을 친히 맛보시고 오늘 우리 앞에 내려오지 못하고 전시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속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명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동산을 이탈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게 인생의 자리가 폭로가 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붉은 모임을 좋아했냐면 이 사람이 계속 전시가 될 때, 저는 제 자신을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앞에 전시되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희망이고 온 인류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안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저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를 버렸던 사람이지만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인생의 정체성을 저에게 명확하게 밝혀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구속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